지난달 방한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5% 이상 증가했습니다.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470,09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5.2%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이는 코로나 확산 시기보다는 상당 수준 회복됐으나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0월과 비교하면 28.7%에 그치는 수준입니다. 출신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온 관광객이 가장 많았고 일본, 태국, 베트남 순이었습니다. 특히 홍콩에서는 작년보다 9,486% 이상 늘었고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일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5,330% 가까이 증가했습니다.